아침에 이렇게 금강송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이렇게 대지에 싹들이 나오고 또 각 나무들마다 새송들이 어떤 거는 많이 열렸고 어떤 거는 조금 열렸고 보면서 아버지 이 길을 제가 마지막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지은 것들이 모든 지은 피조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나무들마다 새순들마다 땅에서 나는 자라는 것들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 한 바퀴를 거내면서 너도 이렇게 너의 남은 생애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부르신 곳에 가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나만이 비밀 장소를 정해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저 금강송 저 끝쪽에 가면 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나무 앞에서 붙들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장소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장소를 옮겼지만은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은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은 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었는데 결혼도 하고 2018년도 12월 달에 결혼하고 또 바로 또 취업도 하고 그 회사가 미국이 뭐 이렇게 레녹스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에어컨 뭐 이런 것들 파는 회사인데 달라스 지역이 너무 이렇게 춥다 보니까 에어컨이 너무 판매가 안 돼서 막 들어갔던 신입이다 보니까 그 해고가 있었는데 위에 상위 몇 프로 하고 하위 몇 프로가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취업하고 1년 정도 결혼도 했는데 10월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달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작년 9월이죠. 해고가 돼서 한국에 나왔는데 참 마음이 이렇게 며느리하고 그때 이제 결혼식은 미국에서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또 우리 지인들을 모셔놓고 결혼식을 하는데 실직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결혼식도 한국에서 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려보냈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 제가 12월 달에 여기 올 때가 아직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왼쪽 가슴에는 아들의 새로운 직장을 가정을 이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좋은 직장을 위해서 왼쪽 가슴에는 이걸 놓고 가슴에 품고 올라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박사님 만나 뵙고 내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굉장히 어떤 아버지의 빨간 사인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좀 패션업이라는 것은 뭐 하루가 계속 옷이 나오고 바쁜 일정 가운데 4개월에 대한 마음을 딱 주셔갖고 4개월 동안 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이번 주까지 있으면 다음 주까지 4개월인데 만 4개월인데 투표도 있고 해서 한 주만 땡기고 가는 건데 두 가지 기도 좀 한편으로는 제 몸을 이렇게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새롭게 간과 당뇨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것으로 새롭게 바꿔주시면은 저는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 애고 비즈니스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비즈니스로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물론 애썼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땅을 밟고 있는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또 세상에 대한 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도 있고 근데 그것이 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병으로 왔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좀 그런 것 욕심들이 또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그리고 또 이게 뭐랄까 또 막 내 성전인 내 몸이 뭐 장사하는 일로 매매하는 일로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12시까지 바쁘게 지내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차 모임 가고 뭐 세상적으로는 막 굉장히 바쁘게 지냈지만은 정말 아버지 앞에 봤을 때 좀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돌아갔을 때는 제 삶은 이제 정말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완전히 제 몸도 교정받고 제 영혼도 교정받고 그래서 두 가지 오른편 가슴에는 그래서 붙들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이번에 이제 2월 1일부터 취업이 돼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또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막 엄청난 1600만 명 이렇게 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1차 해고에 우리 아들 명단에 안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 또 2차 해고가 또 회사 내에서 일어났어요.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입사한 지 2개월도 안 된 이 아들이 정말 최고 인재가 돼서 지금 살아남았어요. 2차에도. 그래서 CEO가 너는 이 회사를 꼭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마케팅이 핵심 부서에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제 이틀째 두 번째 해고의 바람이 불었는데 저를 비켜나갔고 또 CEO가 별도 면담을 해서 너는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까 반드시 잘 해내기를 바란다라고 오히려 좀 이렇게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연단의 과정을 아들도 통해서 4개월 동안 아이들도 매일 기도하고 저희들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저도 나무 밑에 가서 간절히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것이 단단해져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해고가 바람에도 아들이 거기서 정말 귀한 인재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엊그저께 들었어요. 전화가 와서 아침에.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 질병도 저는 이제 좀 8가지 백투8이 8가지잖아요. 그죠? 8가지 원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을 8가지로 한번 이렇게 좀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빌리브잖아요. 믿음. 믿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사실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 또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여기서는 정말 한 절 한 절 이렇게 씨름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상세하게 고찰하면서 상고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읽고자 했던 성경이 15권인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걸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아버지의 메스터 플랜인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 그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계시록 요거를 제가 두 번을 읽었어요. 한절 이렇게 씨름하면서 요 4개월 동안 무엇보다도 한절 그 예레미야의 마음들이 또 에스겔의 마음들이 또 요한계시록 지금 일어난 코로나의 사태를 통해서 다 아버지가 설명이 다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저는 사실 요한복음 뭐 한 500권 읽었지만은 이번에는 한절 씨름하면서 아버지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말씀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마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막 곱씹어가면서 읽어보지는 못했을 텐데 두 번 정도 반복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시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제 몸이 이제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게 채식을 통해서 건강식을 통해서 500일 정도면 간이 새롭게 재생된다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 앞에 110일 동안 있었으니까 110일 안에 깨끗하게 치유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순식간에 치료됐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6번 물속에 연합강에 들었다 7번째에 들어올 때 순식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급속하게 치료됐던 것처럼 하늘 창고를 여시고 치료제가 급속하게 쏟아져서 즉시로 나왔던 것처럼 저도 저에게 그런 체험이 이번 기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침에 마지막 올라가서 한번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체크리스트예요. 보니까 다 이렇게 당뇨도 들어올 때부터 먹지 않았는데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뭐 공복식 100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지금 당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고요. 간도 뭐 적혈구도 뭐 A 우리 저기 본부장님 가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밝게 잘 떨어지고 좋다라고. 적혈구도 아주 A+처럼 좋아졌고, 혈액순환도 4개월이라는 게 이제 제가 적혈구가 완전히 재생되는 기간이라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그 상태도 너무 좋고, 제가 이렇게 좀 간 경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하면 좀 어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비절이 좀 있었어요. 백혈구가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산을, 많은 높은 산을 올라가고, 물론 이제 제가 막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박사님이 한 시간 가고 좀 쉬었다 가라 그래서 좀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루틴은 지켜가면서 몇 시간, 6시간, 7시간 걷더라도 조금 쉬어가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맑고 육신도 간의 기능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된 거고 또 복부에 물이 찼던 거, 폐에 물이 찼던 것도 이 알부민 수치도 지난번 한번 병원에 한번 갔더니만 이게 3.0이면 물이 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후에 가서 점검했더니만은 4. 몇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이너제를 먹지 말고. 그래서 지금 뭐 복숭아 이런 것들은 제가 폐에 물이 차는 때는 산에 올라가면 즉각 알아. 조금만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은 가슴을 폐를 눌려갖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1300m 이렇게 올라가도 마지막 대천봉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닫아놓고서 못 가지만은 이렇게 뭐 전혀 숨차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간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이렇게 복숭아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고 너무 이렇게 질병에 있어서 증상들이 지금 제 몸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치유가 된것 같아서 이제 5월 8일날 병원에 갑니다. 날짜가 3개월 후에 보자 그랬기 때문에 가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간 박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계속 환자들한테 목사님이면서도 자꾸 약을 막 처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한테 이게 환자들한테 좀 원리를 좀 설명해 주고 우리 양 박사님이 이렇게 하듯이 좀 약만 막 이렇게 막 지어주지 말고 대증요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원인요법을 좀 기도도 해주고 했으면 우리 박관 목사님이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장로로서 또 그렇게 차마 내가 몸에 아프기 때문에 그분 앞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깨끗한 세간으로 정말 이렇게 하십시오. 뭐 약을 막 주기 전에 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치유 원리를 가르쳐주고 좀 그랬으면 그렇게 박관 목사님이 또 박사님이 그렇게 간 내과 전문 병원인데 그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좋은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결과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아직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한 치료제가 부어지는 믿음의 확신을 이것에 이 빌리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백토 에덴의 첫 번째 원리인가를 위해서 저에게도 그대로 제 삶에도 제 몸에도 제 영적인 상태에도 영적인 디톡스도 육적인 디톡스도 저는 일부러 채식을 많이 했어요. 디톡스는 4일밖에 안 했고 왜냐하면 제가 현실에 나가서 많은 것을 일상생활이 그런데 너무 여기서만 좋아지고 나가서 안 좋아지면은 그것보다 저는 여기서 밥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고 실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여기서 체크하는 것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제 몸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가끔씩 외도도 해보고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와서 체크해보면은 아주 수치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보통 좋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제 안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드리고 공기 말할 수 없죠. 이것은 얼마나 이렇게 서울에 한번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 박사님이 다녀오더니만 제가 상태가 안 좋대요. 벌써 예, 아이고 3, 4일 동안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 머리가 띵하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언제나 이게 피톤치드 이렇게 이렇게 피골도 가고 저는 이번에 청계산이라고 청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우리 여기 숙소 앞에까지 걸어올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km를 이제 수소 찜질이 끝나면 바로 거기로 올라가서 소나무 숲길을 따라서 이렇게 6km를 매일 그래서 2만 보 이상을 걷는데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온몸으로 피부해봐서 저 끝에 와서 한번 옷을 다 벗고 햇빛을 막 쬐었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몸이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저는 이렇게 여기 있으면서 음영과 피부를 이렇게 보니 음영과 또 여러 가지 나무를 통해서 피톤치드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굉장히 몸이 좋아진 것을 또 고백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저도 절제가 사실은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게 절제라 생각을 해요. 4개월 동안 뭐 코로나 있고 여러 가지 막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산재들이 있어서 카톡으로 보고가 날라오는데 아 이거 내가 달려가야 되나 이렇게 사장이 지금 자리를 비우고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매장들 전국에 있는 매장들 대리점들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호소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다 포기하고 가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그럴 때마다 보고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제가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절제를 못하고 또 내려가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럴 것이고 몸은 더 데미지를 입을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오히려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만은 카톡으로 올랐던 보고가 막 문제가 있었던 보고가 조금 2, 3일 지나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잘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부정적인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로 아주 정말 긍정적인 보고로
바뀌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절제라는 것도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생활했고 너무 즐겁게 생활했던 이 기간들을 허락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휴식. 저에게는 정말 4개월이란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4개월 동안이란 휴식은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함께 인생을 앞으로 제 남은 생에는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다 배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우리께 미션도 주셔갖고 우리 백투에덴이 아주 디톡스도 영적인 디톡스, 육적인 디톡스는 세계 최고. 제가 또 하나의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저도 제품을 앞으로 최고의 디톡스 제품을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어떤 병이 와도 디톡스하면 다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이 새로워지고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아, 저도 패션하면서 조금 더 디톡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조금 더 아버지 앞에 영감을 더 얻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디자인들, 정말 완벽한 디톡스 디자인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회개하는 시간도 있고, 또 휴식을 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힐링이 이렇게 백제 되니 가장 좋은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좋은 힐링 투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회복되는데 또 좋은 것을 보면서 가면서 또 좋은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풀어지고 감정적으로 회복되고, 그래서 이 강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다녀왔던 것들을 이 힐링 프로그램에 앞으로 도입이 돼서, 아, 거기 가서 그냥 거기 갔다면 너무너무 우리 또 홍장님도 저기 저 왕복마을 좋으셨죠, 그죠? 가서 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어떤 좋은 또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여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휴식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걸 다니면서 보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주 잘 놀다 가는 그런 휴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예, 뭐 2만 4만 걷고 걷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집에 가서도 한강길을 회사까지 10,000보 정도 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걸어가고 또 퇴근할 때 걸어오고 2만 보를 계속 유지해서 운동이 주는 파워워킹. 지금 여기서는 저는 파워워킹을 아주 산으로 막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파워워킹 이상이고 한강길을 다닐 때는 우리 목사님 한 것처럼 그 자세를 잘 유지해서 원리를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예. 매일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그런 음료수 마시다 여기 와서 2000cc 매일 좋은 물 마시면서 몸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몸 회복됐다는 걸 느낍니다. 또 선샤인, 햇빛. 얼마나 햇빛이 좋은지 제가 이렇게 막 보통 다닐 때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다니는데 4개월 동안 그런 거 바르지 않고도 우리 얼굴들이 얼마나 윤기가 나고 햇빛이 주는 얼마나 그 좋은 그 세로토닌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우리 봉팀장님 그렇습니까? 예, 얼굴이 처음에는 막 좀 이렇게 안 좋았는데 굉장히 얼굴이 비치지 않다고 사모님도 그러고 예, 굉장히 햇빛이 주는 유익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좋았고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음식. 예, 저는 매일매일 기대가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 여기서 각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돌아가서 참 좀 조금 불행하게 생각되는 게 이걸 먹을 수 없다는 거. 이거 먹을 수 없다는 게 아내가 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지 기본적인 것만 좀 제가 이렇게 좀 배워가고 좀 사건 사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다시 또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오라 그랬는데 예, 저는 조금 중요한 일들 처리해보고 올 1년 정도는 원래 쉬기로 했기 때문에 또 자주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서 여기 음식이 너무 굉장히 그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기하고 생선 매일 아내가 아침에 등심 이렇게 요리를 해줬는데 고기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콩을 먹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제 기억에서 몸에서 다 이미 빠져나간 것 같아요. 생선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갔고 하여튼 이게 채식 위주로 생활을 계속해서 하여튼 최대한 해보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드리고 또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또 요리법도 또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백투에덴 8가지 생활 원리가 그리고 또 100번씩 있는 것들, 또 루틴을 잘 지키는 것, 아침 7시 반, 또 12시 반, 5시 반 식사 꼭 가는 것들, 또 이렇게 뭐 하여튼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유익이 됐고, 제 삶을 앞으로, 이제 앞으로 60년 정도는 120년 동안 저도 살고 싶은데, 모세처럼 눈도 새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고, 전혀 약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내 수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제 마지막 인생 후반전의 꿈인데 그런 꿈을 그런 삶을 꼭 살도록 제 삶을 그렇게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고 또 이 세상에 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왔을 때부터 지나왔던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아픔으로 해서 왔던 분들이 여기 이것을 거쳐가면서 영적 우리 아버지의 그 정말 육적인 치유의 병원인 백퇴근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기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그 모든 치유와 모든 육적 영적 치유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역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우리 양일곤 박사님이라 생각해요. 목사님이라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너무 강해서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좋은, 좋은 치료도 있지만은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영혼이 영육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로 이렇게 가르치는 정말 아버지 이 시대 아버지가 쓰시는 귀한 종인데 이 사역이 정말 이제 우리 저쪽에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이곳에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도 계속해서 중보할 것이고 사모님 정말 묵묵히 정말 기도하시면서 좀 내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사모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지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항상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양진호 우리 또 부원장님 우리 봉팀장님들 또 식당의 조리시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사역하는 분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적이 없었지만은 이곳에서 제 삶은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고 정말 잊지 못할 제 앞으로 남은 60년 생하는 인생은 이것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